돈을 많이 버는 유튜브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 문빠예요, 문빠. 나는 노름쟁이다. 우리 아버지도 노름쟁이였다. 석다, 도로치꼬땡, 맨하투 날린 것이 아마도 소 100만에는 될듯 싶다. 우리 아버지는 부산에서 아직도 주식을 한다. 보유 종목이 100종목 정도 되는데 항상 보유주 중에 상한가는 나온다고 한다. 물론 1년에 상장 폐지 3개 정도는 꼭 당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삼성전자를 안 산다. 물론 나도 안 산다. 삼성전자를 거래를 한 것이 과거 정권에서 다닐 때 2만 원에 샀어, 7만 원에 팔고 이후 15만 원에 샀어. IMF가 올때 2만 원에 손절친 이후로 삼성전자 때려주기도 안 본다. 나 정치대에서도 할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저는 문재인 걸리고 난 뒤부터는 문재인을 싫어했어. 왜? 조국 때문에. 근데 문재인 지금 물러나는 시점이잖아요. 나 문재인 좋아요. 문파가 못됐어요. 자기 정치 소신을 펼치는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이 싫어요. 민주당 좋아하지만 이재명이 안 나왔으면 또판 선거에서 민주당 이겼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빠니까. 근데 우리 정치까지 싸우지 맙시다. 못 살고 배고프고 후진국일수록 정치 때 많이 싸운답니다. 우리 80년대 때 얼마나 우리 억압받는 시대에 살았나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보세요. 미국도 과거에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 하얀병 시 없었나요?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은요, 60년대, 70년대 대학가 시 장난 아니었어요. 나라가 선진화가 되고 다원화가 되며 나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 사람도 괜찮아라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있답니다. 배가 고프면요, 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정치인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족같은 나라예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책의 저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근한으로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석가탄신일 사면권이지 않습니까? 자기 카드 바로 누구예요? 김경수 사면. 그리고 니 거도 줄게. 누구예요? 명박이 사면. 기업가도 줘. 이재용 사면. 롯데도 줘. 신동빈 사면. 4개 카드를 만지자, 만지자. 그러다가 물러나는 대통령 겁이 많을 수밖에, 눈치도 많이 봐야 돼. 지금 문재인 밤에 잠잘 잘까요? 잘못잘것 같은데요. 왜요?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요, 전직 대통령이 총맞아 죽거나 깜빵 갔거나, 아니면 자살했거나, 아니면 자식이 전부 다 깜빵 갔어. 안간 사람 딸 누구 있을까요? 바로 누구? 최규하. 그거 말고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전부 다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에서 대가리 큰 놈들은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참 희한한 나라, 희한한 나라. 아, 이민 가고 싶다. 그런데요, 저도 미국도 가봤고, 캐나다도 가봤고, 베트남도 가봤고, 가봤지만, 이민사에서 또 같이 술 한잔 마시고, 한국인들 이야기해보면은, 한국에서 그렇게 똥타치기는 한국인들이 애국가면은요, 전부 다 애국자가 돼요. 이게 한국의 정서 같아요. 아리랑, 아리랑, 이것처럼요. 한의민족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네. 정치가 싫다가도 구독자도 별로 없는, 또 클릭수도 얼마 안 되는 주식 유튜버가 정치 이야기 꺼내니까. 아무튼 이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국민의 한 명으로서, 또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니, 뭐가 반대하니, 그런 정치적 의견, 색깔은 역사책에 맡기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물러갑니다. 계속 언론 통해서 뭐 아주 다 좋다는 것은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 보기에도 좀 구차해 보입니다. 조용히 지내시고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는 막 그냥 그런 나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는 나을 것 같아요. 초야에. 아무튼 5년간 말 많고 할 많은 대한민국 이끈다고 고생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